남자 둘이서 가기에 민망한 장소 월드컵입니다. 아 진짜 오늘 저 주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예, 남자들이 정말 둘만 갔을 때 이 짜증나는 그 느낌. 막 입으로 얘기할 순 없지만. 대장님은 좋아하는 주제. 나는 되게 어려워할 주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난 남자 둘이 가서 어색한 데가 별로 없어요. 아 역시 인싸의 그쵸? 차이가 품격이 느껴지네요. 이것이 인싸입니다. 아 진짜 자신 있는 곳이 하나도 없네요. 회장님은 그럼 이런 곳은 이성과만 간다. 그렇죠. 다음 후보. 전시 회장입니다. 미술관, 사진전 등 문화생활을 하러 가는 장소입니다. 채팅창에 제주 러브랜드 갈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 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그건 상당히 고난이던데요. 예. 후보 6번은 힙한 카페입니다. 처음에는 뭐 맛있는 게 있다면 누구랑 가는 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했지만 창가 쪽에 있는 2인용 그네 형태의 의자에 남자 둘이 앉아있는 장면을 목격한 뒤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이제 그네 의자는 좀 타격이 있네요. 그거는 아니 예. 제가 보기에는 10년 전입니다. 나란히 앉는 커플석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바깥 보면서 거기 앉아있는 거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에서 위스키 바도 가는데. 근데 꼬끄레는 그게 아니에요. 꼬끄레는 네. 나란히 앉아라 이성과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해먹 카페 가능하냐고 물어보신 분이. 야, 해먹은 점점 붙게 예. 됩니다. 해먹은 1인당 한 그물에 눕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지금 이분이 그네에서 연상해가지고 같이 앉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좀 곤란하죠. 그건 이상한 것 같고요. 그거는 너무 과한 설정입니다. 예. 다음 후보. 놀이공원. 예. 단둘이 롤러코스터 타고 추러스 나눠 먹고 대관람차에서 일몰을 보면 제대로 소름 소리. 야, 이거 대관람차 넘어가잖아. 내가 얘랑 이런 거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낄 듯합니다. 혹시 그 특약사항에 네. 동물귀 머리띠 가능합니까? 아, 안 됩니다. 그거 빼도 이게 타격이 커요. 솜사탕 뜯어주기 가능? 안 됩니다. 본 그 땡젤라또 이런 거. 딴 건 사실 네. 견디라 그러면 벌칙이다. 그래가지고 네. 남자랑 놀이동산 다녀라. 네. 이러면 다닐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하진 않는데. 추러스는 못하겠습니다. 네. 추러스는 진짜 못하고. 둘이 하나 가능? 예? 둘이 하나 가능? 둘이 하나? 양쪽 끝에서부터? 예. 아, 추러스로 뭐 스타워즈 칼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추러스. 예, 추러스 아시죠? 뭐요? 추러스는 이렇게 뜯은 다음에 네. 손에 설탕이 묻는 거. 아,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남자들끼리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아니. 예? 아, 자꾸 설정 넣지 마세요. 페이스 페인팅 가능이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거기에 뭘 그리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거 너무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요. 난이도가 지금 갑자기 대장님이 특약 사항과 설정을 마구마구 넣으셔가지고 난이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아니 놀이동산은 사실 특약을 넣을 것도 없이 자연스러운 코스들이어서. 아니야 지금 상황은 설정을 너무 많이 넣었잖아요. 추러스 손에 안 묻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생생하게 그렇게 그리시니까. 팔에 판박이 가능? 아니 안 됩니다. 유해 방송으로 신고합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리고 신고 먹어요 우리. 친구가 회전목마 타고 밖에서 손은 들려 인사하기 가능? 찍어주는 거. 한 명만 타고 내가 밖에 찍어줄게. 회전목마에서 천국의 계단 재현 가능? 모든 분들과 채팅창과 시청자들의 마음이 지금 놀이공원 향하고 있어요. 너무 상세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놀이공원 너무 세요. 네, 추러스가 있잖아요. 네. 추러스와 손에 묻은 설탕 놀이공원이야. 너무 나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 이미지가. 핫도그. 핫도그. 예, 핫도그 먹었는데 입주변 케찹. 그죠? 아, 이분 진짜 특약 설정 천재. 다음 후보. 영화관입니다. 팝콘을 같이 먹다가 손이라도 닿으면 정말 끔찍합니다. 아니 팝콘을 왜 같이 먹어요? 팝콘을 한 통을 먹는 특약. 당연하죠. 있습니다. 아, 한 통을 같이요? 같이 먹어야 돼요. 안돼 각각 한 통 아니고 특약 사항이 팝콘 하나. 안돼. 제가 그건 양보하겠습니다. 음료수만 양보. 거대 음료수에 빨대 두 개는 양보하겠습니다. 음료수는 각자인데 네. 팝콘은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커플석으로 설정할까요? 그냥 팔걸이 있는 곳이어도 되게 좀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영화관은 영화 내용에 따라가도 사실 이것도. 아니 이겁니다. 커플석이 아니에요. 팔걸이가 멀쩡히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올려. 근데 올려요. 누군가 한 명 올려야 됩니다. 누군가 한 명 올릴까라고 해야 돼요. 예. 내가 가능? 아 근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극장 가능한가요? 존 윅이다. 예. 존 윅을 보러 가자. 존 윅을 보러 갔는데 팔걸이 올려야 돼. 내가 자꾸 내리는데 자꾸 올려 얘가. 예. 그럼 약간 힘들 것 같아 나. 다음 후보. 노래방입니다. 남자 두 명이 갈 수 있는 제일 쉬운 곳이라서 너무 약한 후보입니다. 그래요? 남자 둘이 가서 비밀 정원을 부른다면 이라고 하시는데 아로하. 남자 둘이 가면 또 그 걸그룹 노래도 재밌게 해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열창하고 있는데 친구가 손을 흔들어 준다. 눈앞에서 1인이. 아 갑자기 1인이. 갑자기 화음을 넣어 준다. 남는 마이크로. 아니면 갑자기 여성 파트를 불러 준다. 노래방 올립니까? 오! 여성 파트 생각을 못 했네. 예. 네, 야, 범죄와의 전쟁에서 하정우 씨가 마이크로 때리는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가성으로 심지어. 그렇죠. 가성으로 여자 파트를 해준다. 둘이서 네 귀의 캔디 가능? 안 돼. 절대 안 돼요. 네 귀의 캔디 나눠 부르기 가능? 나 지금 눈물 날라 그래요. 아이유 잔소리 가능? 안 돼. 안 돼요?
아, 근데 최악은 네. 가성인데 네. 잘 불러요. 더 이상해요. 어? 야, 이거 예. 대장님이 되게 싫어하는 상황이네요. 아, 영화가 났네. 어, 특약 좋았어요. 하나의 특약이 승패를 갈랐네요. 소유 정기고 썸. 어, 힘들다, 힘들다. 너무 힘들다. 역시 특약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설정 들어가게 인생의 진리죠.